4.19 제2통일운동의 기치를 높이며라는 주제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희 박사님은 전남대 에르 교수님이시며 민주평통자문위원이시고 통일교육위원 강남일보 칼럼니스트로 맹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박찬영 박사님께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좀 지루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PT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또 이 시간 끝나고 PT를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PT 좀 내려주세요. 이 시간 끝나고 토론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지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길면 30분 아니면 한 20분에서 25분 아주 길어야 30분 안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옹보 좀 해주세요. 텍스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그 교재를 그 책자를 여러분들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교정한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대학에서 책이 좀 조잡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책에 있는 걸 바탕으로 해서 좀 그 요약이 된 것이 바로 PT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행사에 어떻게 보면 그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이 단어가 이완의 4.19는 통일로 완성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위에다가 제가 썼고요. 오늘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제목은 4.19 제2통일운동의 기치를 높이며라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치 그러면은 군대에서 보통 쓰는 그 깃발을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답으로 저기다가 아까 제가 실험을 했는데 실험할 때는 다 됐었거든요. 컴퓨터로 저기 할까요? 예, 그 다음으로 좀 넘겨주세요. 벤 터치면 되는데. 아까 바로바로 됐어요. 그걸 다시 한번. 예. 제 이름은 박찬용입니다. 다 알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민주평통자문위원이고 그 다음에 통일부 통일교육위원으로 현재 있습니다. 오늘의 목차는 사실 저렇게 됩니다만 할 얘기가 굉장히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줄여서 하겠습니다. 제대로 하면 아마 1시간 이상이 좀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질문사항이 있습니다만 복잡하기 때문에 다섯 번째 있는 것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19 혁명의 시초는 광주의 3.15 그거이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좀 들어주세요. 네, 이제 맞다기 때문에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거는 이제 그 일반인들한테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질문을 좀 제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미스터리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성기 612년 수나라에서 수나라 양제가 우리 고구려를 쳐들어왔죠. 근데 세계 전투 역사상 가장 큰 이 군사가 가장 많이 동원된 전투가 바로 이 수나라 고구려 전투입니다. 바로 저기에 그 113만 명의 군사가 왔는데 그 뒤에 물자까지 나르는 사람까지 하면 3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13만 명에다가 이 300만 명의 군지 그 물자 나르는 사람까지 하면은 이 길이가요 100리가 넘었답니다. 그때 당시 이 기록을 보면 100리가 넘을 정도로 당시에 수나라의 장정 뭐 15세 정도 될까요? 15세부터 한 30세, 40세
되는 사람이라면 전부 다 복원됐어요. 바로 그 전투에서 고구려가 이겼습니다. 바로 그러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란 겁니다. 뭐 다른 얘기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 그 제가 통일 강의를 할 때 꼭 저희 그 역사적인 부분하고 우리 그 이 한민족의 우수성 그걸 좀 제가 잠깐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보시면은 그 베오류구라는 분하고 하이데거, 하이데거가 그 독일의 실존 철학자죠.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바로 저분이 그랬잖아요. 이제 오른쪽 보시면은요. 세계 역사상 가장 완전 무결한 평화 정치를 2000년간 정확하게 하면 2096년이죠. 2000년간 펼친 단군 시대가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동양 사상의 종주국인 한국을 좋아합니다. 그 하이데거는 실존주의 철학자로서 가장 알아주시는 분이죠. 독일의 분입니다. 그다음에 베오류구 25시의 저자죠. 저분이 한국 민족이라는 홍익인간 사상은 21세기를 주도한 세계의 지도 사상이다. 전 세계의 그 석학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뭐 잘 받아들이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분도 굉장히 많죠. 그다음에 저기 보시면은 그 신문에 잠깐 나와 있죠. 역대 왕조의 단군 제사가 일제 때 끊겼다. 일제 시대 때 단군의 제사 끊겼습니다. 단군이 신화가 아니죠. 실존적인 역사입니다. 예, 한민족의 역사 왜곡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제가 사실 이제 오늘 강의가 잘못하면은 역사와 사회 강의가 돼버려 잘못하면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는 좀 짧게만 얘기하겠습니다. 통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역사 사회를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것만 제가 써놨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은 역사 왜곡 공화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역사가 왜곡된 나라가 없습니다. 뭐 아까 우리 그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세계 4대 강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왜곡됨으로써 세계 4대 강국이 잘 이렇게 다스릴 수가 있으니까 그 아주 가장 찬란한 어떤 민족의 역사를 왜곡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요한 문명 홍산 문화적의 그 어떻게 보면은 세계 최초의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지금으로부터 한 9천년, 만년까지 역사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저 이 문화를 요한 문명을 발굴해 보면요. 실제 어떤 그 유물을 캐보면은 동이족의 유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그 공식적으로 사실 나오는데 우리나라 역사책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일제 식민사관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한일 고대사 문제죠. 아까 우리 그 회장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본 역사의 근간은 백제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 신라계도 그랬습니다만은 비류 백제부터 시작해서 일본 역사가 처음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저기 나왔죠. 백종광 전투, 임성태자. 백종광 전투라는 거는 그 백제가 망해가지고 백제가 망해가고 있을 때 일본에서는 정군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백제를 보러 옵니다. 저걸 백종광 전투라고 합니다. 저 역사에도 나와있어요. 693년. 그래서 이제 그 백종광이라는 거는 현재 그 금강을 말합니다. 여기 전라북도. 그 다음에 임성태자라고의 제가 써놨냐면은 임성태자가 611년도에 바로 백제 성왕의 셋째 아들이죠. 셋째 아들이 일본을 건너가서 일본의 당시 불교라든가 일본의 엄청난 문화를 전달하죠. 그러면서 아까 사장관님이 말씀하신 그 야마구치 시라고 그랬죠. 야마구치 시에서 현재 아베라든가 이런 그 일본 근대화의 이 그 주역들이 다 거기서 출신, 거기서 나오는데 야마구치 시를 건설한 맨 처음에 사람이 바로 임성태자죠. 저분이 그 규슈 지방으로 이렇게 건너가가지고 이 그 도시를 만듭니다. 만든 어떤 장군이 되죠. 방인박사라든가 이런 여러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백제 무령왕이라든가 이 부분의 역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중국의 요소 지방까지 진출했거든요. 백제가 엄청난 해상 왕국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역사가 왜곡이 돼서 백제가 그냥 그 이 전라도, 충청도 이쪽에 조그마한 어떤 나라로 알고 있는데. 백제 문영왕 때는 정말 대단한 22단로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주 그 일본과 이 중국을 아우르는 엄청난 해상 강국이었습니다. 그래가는데요. 그다음에 임진왜란도 이제 그 상당히 애곡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사회 유성룡 선생이 지은 진비록을 위주로 우리가 역사를 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 진비록을 지은 사회 유성룡이 동인이죠. 근데 우리 전라도 이쪽은 서인이고 그랬는데 동일의 김성일이라는 사람은 일본을 건너가서 임진왜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를 했죠. 근데 이 서인인 황용길, 황용길은 전쟁이 일어나니까 방책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하죠. 그렇지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똑같습니다. 우리 그 국회에 가보면은 지금 아주 천천지 원수처럼 싸우고 있잖아요.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저 때도 그랬더라고요. 다음 1년 뒤에 임진왜란 일어나는데 그 저 서인들, 동인들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서인들을 전부 숙청합니다.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 그래서 임진왜란이 사실은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역사상으로 제가 이제 봤을 때는 가장 처참한 전쟁이었지 않느냐. 임진왜란 때부터 병자호란까지 해서 약 200만 명이 되는 양민들이 사망했거나 실종됐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대선 아까 우리 김정명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3.15고 4.19 혁명의 도화선이고 이렇게 하는데 바로 이게 이제 그 KBS 역사 스페셜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앞으로 시정이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그 저는 그 이 학교에서라든가 이런 데 통일 강의할 때 역사 부분을 좀 얘기를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역사하고 통일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제가 이제 그래서 좀 이걸 써놨습니다. 학생들은 사실 몰라요. 제가 역사 얘기를 하면, 아유, 여기 저 제가 물어봅니다. 역사하고 통일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짧게 좀 써놨습니다. 역사와 통일은 동전의 양면과 똑같습니다. 똑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동북공정, 중국의 그 동북공정 여러분들 아시죠? 시진핑 주석이 이로부터 한반도는 중국의 일부였다고 했죠. 근데 이런 동북공정이라든가 식민사학을 극복하지 않으면은 통일이, 제대로 된 통일을 이룩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4개국 분할론이라든가 이게 이제 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간도 부분을 회복해야 되고. 근데 저게 또 사사카와 재단이라고 있는데 저게 뭐냐면은 일본 우익, 일본의 그 우익 대표가 사사카와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그 1년에 작년 같은 경우 보면은 200억 정도를 우리 한국에 그 예산 지원을 했더라고요. 사사카와 재단이 일본의 재단인데 전 세계에 학술 단체라든가 어느 단체에 지원 안 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1년 예산이 보통 6천억입니다. 6천억. 6천억 정도 되는 예산을 일본 우익들이, 일본이 좀 이렇게 그 역사를 애곡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전에 그 연세대학교인가요? 위안부는 매춘부들이었다. 뭐 이런 발언, 이런 것도 전부 사사카와 재단에 이거 지원을 받는 학자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리아니즘 통일을 해야 된다. 홍익인간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제 대안으로 이제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 다음에 대통령이 누가 되시면은 다른 역사 정립위원회를 하나, 가칙으로 하나 만들어서 이, 뭐랄까, 이 왜곡된 역사는 앞으로 계속 고쳐져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 동북아 한반도 얘기 이거는 우리 오신 선생님들이 다 더 잘 아시는 내용이죠.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지금 4.19 제2통일운동을 해야 되는가. 이거는 김정룡 회장님께서도 아까 얘기를 다 하셨죠. 근데 제가 또 정리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면은 1960년 4.19 혁명이 보통 우리가 그 이 민주주의를 확립한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또 이 통일운동도 같이 있었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적인 민간 통일운동이 이제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주평통에도 가입돼 있고 통일부 통일교육위원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은 어떤 게 있냐면은 제도권이란 거죠. 근데 우리 김정룡 회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이거 맞는 의견은 뭐가 있냐면은 사실 제가 이제 강의하고 있는 것도 제도권 내에서는 도대체 혁명이 일어날 수가 없다.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저도 민주평통이라거나 여기에서 우리 여러 어르신도 아마 민주평통 회원도 계시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옛날로 말하면 기족회의입니다. 기족회의. 이렇게 저 맛있는 거 차려가지고 시간 되면은 와서 밥 먹고 그 다음에 이거 저 통일에 대해서 통일해야 된다. 근데 통일이 내 일이 아니에요. 남의 일이에요. 남의 일. 남의 일이고 해야 된다. 그러고 시간 끝나면 갑니다. 그럼 통일을 잊어버려요. 근데 통일부 통일교육위원도 똑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김종인 회장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 제도권 내에서는 대한민국 통일을 이룩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 민간 통일 운동으로 이 4.19 통일 운동을 우리가 한번 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그 국회의원들을 보십시오. 뭐 다 그런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뭐 추미애 장관이 어쩌고 뭐 라임 옵티머스가 어쩌고 지금 난리 법석이잖아요. 근데 한반도 통일, 뭐 한반도라는 말을 쓰시면 저기 한다겠는데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국가 민족을 위하는 또 이렇게 지도자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4.19 통일 의병대에서 민간 통일운동을 벌여가지고 그분들을 자극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 생각으로는 통일 지수를 좀 만들어가지고 이 정치인들, 당신은 통일 지수가 10이다, 90이다, 100이다 해가지고 통일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 있는 분들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가 통일 시대인데.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가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인데 이곳에 대해서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후손들한테 통일된 조국을 물려줘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천재 이루의 기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에서 통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민간 통일운동의 선봉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따 제가 그 결론적인 부분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내년도에 권역별 세미나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 그 김영민 회장님하고 같이 해서 뭐 서울, 부산, 대구, 뭐 추천 이렇게 해서 권역별 세미나를 통해서 이 사회적 민간 통일 운동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강한 통일 세미나를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통일 축제도 열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그 100만 서명 지금 현재 뭐 3천만 서명인데 100만 명 서명이 되면은 청와대하고 백악관에 전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유튜브 SNS 시대죠. 마치 우리 정순영 우리 의원님이 오셔서 오늘 또 유튜브로 이렇게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유튜브 시대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유튜브와 SNS로 이렇게 동시에 같이 홍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 한반도 통일이, 대한민국 통일이 저는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남 의병정 시대에 무장한다 저기 이제 써졌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 이 호남에서 가장 먼저 의병이 일어났죠. 광산구 박호동 박산마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양흥정 선생님이 가장 먼저 호남 의병을 기획을 하고 저 이렇게 의병 운동을 시작했죠. 그 다음에 이 동북아시아하고 이 한반도를 떠들썩하게 했던 동화 경룡도 바로 호남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이 3.1운동의 효시가 그 28 동경선언이죠. 바로 거기도 이 고창의 그 뭡니까 백관수 선생이죠. 백관수 선생이라든가 광주의 최원순 선생님, 광주 호남에서 다 주도했습니다. 28 독립선언을 바로 그게 3.1운동으로 전파가 된 거죠. 그다음에 광주 학생 독립운동 뭐 잘 아시겠죠. 4.19운동은 4.19혁명은 3.15운동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5.18 민주화운동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통일운동의 필요성입니다. 민간통일운동의 필요성. 제가 이제 책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현재 한반도가 미국과 중국의 각축전이 되어 있죠. 각축전이 되어 있고 특히 친중파들이 굉장히 약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가 책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인조반정이라고 나와 있죠. 저게 인조반정. 인조반정 1923년이죠. 인조반정 이후로 서인과 노론 집단이 정권을 잡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동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대주의 사상, 중국을 섬긴다고 그럴까요? 중국을 중시하는 사대주의 사상이 아직까지도 이 우리나라 여론을 상당히 좀 이렇게 주도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사회적 통일의병대는 그 좌와 우가 없습니다. 보수와 진보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대한민국을 통일시키자. 바로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사대주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타파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그 이 정치하신 분들이 이 진정으로 통일하자는 것보다는 분단을 관리하는 측면이 많죠. 분단을 현재 그대로 관리하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이런 경우가 있던데 그런 부분을 타파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4.19 통일의병대는 친중 친일을 타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천만 명 서명운동, 전 국민 홍보 캠페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지금 현재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개성공단 체계운동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3.15구와 4.19 혁명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내용이죠. 잘 아시는 내용이고 범민주주의 장성은 바로 강주 금남도에서 시작했다. 그래서 금남도에서 시작된 바로 범민주주의 장성이 바로 4.19 혁명으로 이끌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전부 기록이라든가 역사상 현재 3.15구가 거의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역사 왜곡된 부분을 바로 고치면서 통일운동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4.19 혁명의 통일 구호들, 뭐 이거는 저 아까도 다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이죠.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해가지고 통일 구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업자의 일터는 통일에 있다. 본능적으로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 수많은 민중들이 통일에 대해서 그때 구호를 외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4.19 시기의 대표적인 통일로 뭐 보통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책에도 제가 썼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남북한 종선거론하고 한반도 중립화 통일론, 남북협상론 이렇게 했는데 한반도 중립화 통일론 가운데 있는 저 중립화 통일론이 가장 대중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환호를 받았고 학생 세력들이 또 이 중립화 통일론에 대해서 가장 주장을 많이 했다는 거죠. 1950년대 말 한반도죠. 그러니까 그 4.19 혁명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이죠. 직전에 국민들의 세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농민이 잘 사는 거, 자식이 잘 사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통일, 이 세 가지가 소원이었답니다. 그때 당시에 또 이제 그 이 1959년이죠. 크루시초프하고 이 소련이죠. 그때 당시에 아이젠하우어하고 이렇게 회담을 하면서 평화 모드가 이 국제적으로 형성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그 비동맹 국가 회의가 또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논의가 아주 거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족 자주 통일 협의 실천 방안 이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단계가 있었죠. 혁신 정당이 이합 집단하는 거, 그 다음에 사회단체, 그 다음에 중립파 통일 세력 탈퇴. 그래서 이거는 학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60년 9월 달에 고려대에서 전국 대학생 시국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보시 말고 이제 고려대가 유달리 4.19 혁명에 대해서 강한 것은 그 4.19 혁명이 일어난 바로 전날 4.28 유혈 시위가 바로 고려대에 있었죠. 그래서 고려대가 그때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학생 세력을 대표하는 학교가 고려대였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19 통일의병대가 발족했습니다. 아까 선언문도 발표를 하고 그랬는데요. 2012년 11월 23일이죠. 3일날 바로 이 앞에 계시는 김용룡 회장님과 같이 서울의 경교장이 나오십니다. 교를 발음을 잘못하면 경고가 되는데 경고장이 아니라 경교장입니다. 저기는 백범 김구 선생이 그 집무실로 쓰던 곳이었어요. 저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서울의 경교장의 모습입니다. 바로 저기에서 천만인 서명운동을 시작을 했고요. 저기에서 200여 명이 상경을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4.19 통일의병대는 범민족 통일 선언문 이거는 아까 선언문에서 여러분들이 아실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4.19 때 놓친 통일의 길을 시대 정신으로 세워서 남북대로를 다시 열자 뭐 이런 운동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낭독을 했기 때문에 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반도 중립화 애교 통일론의 역사 이제 이런 건데 제 책에도 좀 나왔습니다. 사실 이 내용만 가지고도 한 30분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긴데 이것도 이제 그 한두 마디만 그냥 한다면은 우리나라가 11세기 기주대첩 그러면 여러분 강감찬 장군 잘 아시죠? 강감찬 장군이 기주대첩으로 승리함으로써 그 이후에 10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왜냐하면은 바로 저때 이 균형 애교를 균형 애교 동구가 어떤 그 이 균형자론에 할까요? 한반도 운전자론 뭐 비슷하게 100년의 태평성대 시대가 열립니다. 그때 이제 그 중립화 애교를 잘해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 명나라 청나라 교체기 인조 간정으로 서인하고 노론이 집권했죠. 그러면서 이 강해군 정권이 이제 그 전복이 됐는데 바로 그때부터 이
정교호란, 병자호란이 생기면서 또 이 우리나라 전체, 특히 한반도가 초토화됐죠. 그래서 임진왜란 다음으로 아주 굉장히 순환을 겪었던 바로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또 뭡니까? 인조대왕이 아예 그 뭡니까? 땅에 그 아홉 번 이렇게 이 절까지 하는 그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어느 나라의 임금, 우리나라의 임금이 땅에다 이렇게 절을 하는 역사는 사실 병자호란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사실상 이제 그 객관적으로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망한 거예요. 망한 거. 망했는데 다시 또 이제 일어났는데요. 그 다음에 20세기에 대한제국, 중립국을 선포했죠. 1904년도에. 바로 이때도 중립국을 선포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러일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뭐 선포한 것이나 안 한 것이나 똑같이 된 것이죠.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립화라는 것은 우리가 힘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9 혁명 때 또 중립화 통일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21세기 문재인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 동북아 균형자론,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저게 중립화의 요소죠. 중립화의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4.19 통일운동에 대해서 중립화 통일론에 대해서 다시 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보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조선 강해군의 중립화의 결론, 사실 이것도 얘기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저기 저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이 어떤 그림인가요? 저게 저 우리나라 그 뭡니까 포로들이 중국 심양으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심양으로 아마 한 20만 명 정도가 된다고 그러죠. 20만 명 정도가 그 그냥 그 무슨 그 말에 태워서 간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뭡니까 저렇게 그 저 끌려서 이렇게 그 저 줄 서서 이렇게 저렇게 가고 있어요. 저걸 그림으로 그린 건데 지금도 저 중국 심양 가면은 고려인 마을이 고려인 촌이 있어요. 저때 끌려가신 분들이 후손들이 정착해가지고 사실 그런 데가 있어요. 얼마나 처참한 그림입니까 저게? 밑에 아래에 있는 그 그림은 그 청나라 홍타이지 그 이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바로 그 아마 영화 남한산성의 그 사진인 것 같습니다. 영화 남한산성에서 바로 저건데 강해군의 실용주의 애교가 바로 이 기미정책, 자강정책, 관영향배라고 그러는데 저걸 우리 그 어르신들이 또 잘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은 저거는 정세를 살펴보고 행동을 결정해라 뭐 이런 뜻이겠죠. 기미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다른 말로 저거죠. 소가 말을 안 들면 콧뚜레를 이렇게 끼는 거 있죠. 콧뚜레를 기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세기 중립 외교 통일론의 교본이다 저게. 그래서 삼박자 외교가 바로 기미, 자강, 관영, 향배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거울로 삼아가지고 앞으로 우리 한반도 외교에 좀 이렇게 보탬이 될 수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홍립 장군 전 내용도 여러분들이 다 아마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의 중립화론 저것도 여러분들이 아실 내용이죠. 고종이 선포를 했습니다만은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한반도 통일론의 부재라는 거죠. 현재 이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현재.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분당 관리론, 적극적인 통일 전략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분들도 다 그랬죠. 상대방이 무릎을 꿇어야만이 바로 그 다음에 지원을 해준다 이러기 때문에 북한이 무릎을 함부로 꿇겠습니까? 지원을 받으려고 차라리 굶어 죽겠죠. 그래서 통일론이 통일이 활성화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 보통 현재 우리나라 보수파에서는 통일의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통일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느냐. 그래서 그냥 통일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있자. 뭐 이런 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보 쪽에서는 우리가 구호도 많이 하고 있는 진보 계보에서는 이 통일보다는 평화를 주장한다는 거죠. 평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진보 쪽에서는 평화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냥 평화롭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통일은 두 번째예요, 사실은. 그래서 진보 쪽에서도 통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보수 쪽에서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통일을 바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진보도 안 되고 보수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간 통일운동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민간 통일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통일은 어렵다. 그래서 4.19 통일의병대가 일어난 겁니다.
네, 뭐 여기 우리 그 조병석 회장님도 계십니다만 통일천사에서도 정말 무섭게 통일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민간 통일운동으로 이렇게 제도권을 벗어나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답이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만 명, 200만 명 이렇게 되고 하면은 서명을 한 것을 대통령한테 직접 주고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될지 바이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대통령 되신 분한테 자 대한민국은 한반도는 통일의 열망이 이렇게 강하다. 그래서 그걸 복사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초포로 보내든지 그 서명한 것을 보내가지고 자 대한민국은 반드시 통일을 해야 되니까 그 미국에서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써주십시오. 이런 제스처를 계속 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중립파 통일론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이제 그 저는 중립파 통일론에 대해서 이번 여름에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여름에 그 이번에 비도 굉장히 많이 오고 코로나가 있고 그러는데 저한테는 책 읽기로 좋고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여기로 코로나도 막 오고 그런데 그 책 읽기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혼자 조용하고 그래서 이제 한 한 달 반 정도 해가지고 제가 책에 있는 사실 많이 그 부족합니다만은 제가 글을 썼습니다. 썼는데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립파 통일론에 그 뭐 강대국 워낙 초강대국들이 우리 그 한반도 주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어느 정도 있지 않으면은 사실상 중립파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중립파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동맹 관계를 끊어야 돼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동맹을 끊어야 되거든요. 지금 현 그러면 지금 현재 내일모레라도 한미 동맹을 끊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현재로서는.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 이승만 대통령은 그 바로 이 중립파 통일로는 어렵다 그런 내용이 제가 적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결론내린 것은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중립국 가능성 해가지고 아주 초강대국이 되거나 아주 물론 지금 현재 초강대국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군사력이 세계 6위고 막 이런 하는데요. 그다음에 중국, 미국, 러시아가 오케이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일본 같은 나라도 오케이를 해야 되겠죠. 오케이를 하면은 중립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용어를 이제 앞으로 쓴다면은 신중립파 신자를 하나 더 넣든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자, 변증법적 한반도 통일론 이거는 그 박한식 교수님이 이제 보통 하는 얘기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좀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절대로 융합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융합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남한은 개인주의, 북한은 집단주의, 그다음에 남한은 자유주의, 북한은 평등주의, 또 남한은 물질 만능주의, 세계주의. 아주 정반대로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그 서로 섞어지지 않는 것 요소만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거를 그 변증법처럼 정반합의 원리로 이렇게 이 통합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변증법적인 통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그 이 상당히 획기적인 앞으로 통일의 이 시대가 되면은 서울 평양 개성 이 3체제 이 그 서울을 통일 수도로 한다면은 평양을 행정 수도, 북한 행정 수도, 그다음에 그 세종이라고 해서 저는 여기다가 개성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3체제로 이 통일을 이룩하자라는 분이 박한식 선생의 통일론이에요. 그러면 말 그대로 북한 체제 그대로 하고 남한 체제 그대로 하고 대신 북한하고 남한 체제를 통합하는 한 연방 정부를 개성이나 뭐 별도로 하나 만들자 이런 말이죠. 몇 분 남았어요 시간? 제가 30분으로 봤습니다. 끝났습니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아 마무리 단계. 마무리 해주시면. 예예예. 한 5분만 주십시오. 5분만. 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현재 북미가 만약에 수교가 됐을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됐을 경우에 북한에 대한 프로젝트가 지금 한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은 북한을 스위스화 프로젝트를 현재 하려고 그래요. 세계에서 가장 어떤 그 이 잘 나가는 관광 국가로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그 뭐 저 세계적인 관광객들이 로마라든가 로마 유적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가고 그러는데 만약에 통일이 돼가지고 평양이라든가 개성 이런 데를 개발을 해놓으면은 전 세계 관광객들이 북한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기 뭐 나와 있죠. 원산 갈마지구에는 트럼프 호텔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마식령 스키장이 또 있죠. 그 다음에 원산의 그 명사신이 그 뭡니까 이 해수욕장 대단히 좋답니다. 그게 세계적인 관광지가 바로 이 원산 갈마지구 정도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러면서 그 시베리아 횡단철도 만약 부산 쪽에서 간다면은 그 중간 기착지가 원산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 지역에 미군이 주둔한답니다. 압록강 지역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중국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북한에 미군이 주둔하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접경 지역, 낮은 선봉 지역을 굉장히 좀 활성화시킨다는 계획 가지고 있죠. 그쪽을. 그럼 거기가 바로 또 그 이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기착지가 아닌 그 중간 그 경유지가 되죠, 거기가. 그래서 거기서 물자를 만들어서 이 러시아 쪽으로도 이 유럽 쪽으로도 많이 갈 수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 삼경체제 아까 얘기했죠. 그다음에 4.19를 넘어서 통일로 이거는 제가 아까 한 얘기이기 때문에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북한말 퀴즈 저거 할까요? 시간이 없죠. 김삼교 이것도 넘어가고 미국의 한반도 이것도 아까 내용이 나온 거고요. 이것도 나온 거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중국의 4개국 분할 통계안이 있어요. 그 중국에서는 저 미국하고 미국 오바마 때 일어난 일인데 그 현재도 저게 유효합니다. 중국의 그 시진핑은요. 북한이 급변 사태가 벌어질 때는 자 저렇게 북한 땅을 저렇게 나누자 저 안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오케이까지 안 하고 그래? 묵시적으로 승인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게 승인이 미국하고 승인했다 그러면 제2의 그 카스라 테프트 조약이 될 뻔했는데 조약까지는 안 갔는데 미국에서도 오바마 정부에서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했습니다. 문서상으로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힘이 없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북한 땅 저렇게 분할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통일운동을 하더라도 우리가 역사를 모르고 이렇게 하면은 바로 분단이 저렇게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이제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중립화 접근, 책에 좀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도 이제 저는 아까 우리가 허시링 장관님이 그 미국은 저 우리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견해가 좀 다릅니다. 저는 51대 49로 좀 이렇게 그 한반도 통일이 그래도 좀 약간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저거죠. 북한 핵을 통제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그 한반도가 통일되면은 자 한반도에서 알아서 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핵 통제 관리가 가능하고요. 중국, 일본, 러시아를 견제할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가 통일됐을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스위스화 프로젝트로 당연히 북한 지역을 굉장히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업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셰일가스라든가 석유를 수출할 수가 있고요.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은 간도 협약의 그 어떤 그 불법성을 알리고 만주 지역이 앞으로 통일 한반도의 어떤 하나의 이 통일 한반도에서 관할하는 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넘어가고 한반도 통일은 그 비용보다 이익이 많죠. 이 부분은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북한의 그 석유 매장량이 비공식적인 겁니다. 저거는 세계 8위 정도 된답니다. 1,450억 배럴 정도. 그 이 평양 이전에 그 누굽니까 그 김정일 위원장이 그 어디 무슨 회담에서 평양은 그 기름에 둥둥 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평양에서 남포항 쪽으로 어떤 엄청난 이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게 있는데 영국의 그 이 하나의 그 민간 기업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신경제지도 그다음에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만 내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반도 중립화 부정적 요인 아까 저희가 한번 이거를 얘기했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4.19 민간통일운동의 중요성 여기 보시면은 이 민간통일운동을 어떤 그 한반도 통일을 시대의 대세로 하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국내의 정치 지도자들이 각성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 제가 이전에 그 신문기고에도 그렇게 글을 써놨습니다만 우리나라 학자들하고 정치인들이 미국이나 중국 가면 어떤 얘기 하는지 아십니까? 자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러면 미국이나 중국에서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당신네 나라 대한민국의 저 지도자들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계획을 안 하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당신들이 계획을 해야지 왜 우리한테 물어보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민간 통일운동으로 통일의 불을 이렇게 일으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정치인들이 각성을 하게, 학자들이 각성할 수 있도록 해요. 이제 통일의 노래 부르기 대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청와대 청원 운동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미완의 4.19는 통일 완성된다. 이제 이거는 아까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이제 한반도 통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 좀만 하고 마무리하랍니다. 타너 스님이 그랬죠. 저 타너 스님께서 굉장히 유명하신 스님입니다. 오락산에 달이 뜨고 달빛이 물에 비치고 나면 30년 후에 여왕이 나타난다. 근데 그 여왕이 박근혜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여왕이 나오고 3, 4년 후에 한반도는 통일이 된다. 그러면은 2017년이나 18년에 통일이 돼야 돼요. 근데 좀 너무 지났는데 저렇게 예언했는데 아마 통일의 시기가 상당히 오지 않았는가 저는 보고요. 교감유록에는 또 뭐라고 되어있냐면은 무궁화 동산 조선은 세계의 중심으로 하고 세계 모든 백성의 부모 나라가 되리라. 2018년 무술년 남북이 이제 소통을 해서 그다음에 2019년 개년에 통합 정부가 수립된다. 이렇게 기록에는 나와 있습니다. 남상호 선생이 쓴 건데. 그래서 18년, 19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20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상당한 지금 그 저것을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그 신디 제이콥스라는 미국의 그 애연 사역자입니다. 이 목사님이신데 애연을 많이 받는 분이에요. 근데 애연을 받는 목사님들이 한 10대뿐이 되시는데 거의 대부분 한반도가 통일된다고 하죠. 그러면서 앞으로 이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큰 나라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존 키토도 저런 얘기를 했고요. 이제 예, 끝났는데 여기 저 나하나 꽃피어 조동환 선생님의 그 시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면 오늘 통일 강의는 이 정도로 제가 마치고 구호를 하나 예치고 마치면 어떻겠습니까? 미완의 4.19는 통일로 완성된다. 완성한다. 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미완의 4.19는 그러면은 같이 그 구호를 한번 해주세요. 미완의 4.19는 통일로 완성한다.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미완의 4.19는 통일로 완성된다. 예,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자들은 단상 위에 올라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로 좌장 선생님으로 박감영 교수님, 전남대 정치학 박사님이십니다. 고경일 기평.